텐션 올라가기도. 그래. 네. 아니 보라 씨가 너무 차분해졌어 진짜. 저요? 아니 아니에요. 근데 여기에서는 이 두 분이 이 약간 그 사천적인 네. 그런 텐션 때문에 네. 제가 어제 박희순 선배님이랑 네. 같이 라디오를 했는데 네. 내일 이렇게 셋이 한다고 하니까 네가 중간에서 잘하라고. 아 보라한테 그걸 맡겼나요? 네 중간에서 너가 둘이 아마 약간 그러니까 네. 너가 중간에서 잘해라 근데 하는데 보라가 보기에 네. 누가 사천이에요? 두 분 다 똑같으세요. 진짜요? 누가 좀 더 위에요? 아 여기가 좀 더 위라고 생각해요. 황순 씨가 더 위에요? 그런 사천 사원적인 건 언니가 좀 더 위인데 황순씨가 더 위고 언니 그다음에 아니에요 그런데, 언니. 그런데.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에 지지 않는 우리 엄마가 네. 그건 난 4차원은 아니고 그냥 네.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럼 엄마는 3차원 정도로 할까요? 3.5 3.5 정도로 3.5 정도로 제가 스레쉬를 알고 지낸 게 지금 한 벌써 한 5, 6년 됐잖아요 스레쉬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스레야 뭐하니? 너 뭐하냐? 스레야 너 뭐하냐?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런 모습 때문에 항상 촬영장에서 빵빵 터졌거든요. 소은 씨 궁금한데 뭐해요? 예를 들면? 아니 원래 이제 스레시하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벌써 5년 됐죠. 네. 그래서 다니면 꼭 엉뚱한 행동을 한 구석에서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만나러 가도 이제 아이들하고 노는 방식이 좀 독특하달지 네? 뭐 그런 것들이죠. 네네네. 본인은 몰랐어요? 몰랐어요. 본인은 항상 몰라요. 근데 네. 제가 보라 씨랑 정글의 법칙을 간 적이 있거든요. 네. 네. 그 피디님이 저보고 너는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정글하면서 네. 너처럼 그렇게 3일 내내 콩만 까고 있는 걸 처음 봤다고. 하나의 커피콩을 걔는 안 돼 하루 종일 착을 그거를 여기 다 손톱이 뭉개지도록 아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두 장 차가는 그 저는 이제 보라처럼 예능 네. 안 해보고 모르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의 맡은 임무는 콩을 콩을 깔아 해서 커피를 만드는 거여서 네. 3일 내내 콩만 까고 있었다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. 천재 아니면 바보. 미치지. 네. 다른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콩만 까고 있으니까. 그런데 다음에 자기가 프로를 만들면 네. 꼭 해달라고 했어요. 저번에. 계속 그분이 프로를 안 만들고 있죠? 네. 스레시랑 하게 될까 봐. 네.